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전일 특징주 시간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주로 매매했던 종목을 중심으로 특징적인 것들 살펴드리는 시간이죠. 자, 지난 월요일에 시장이 잠깐 열렸었는데요. 이때 가장 큰 뉴스는 개인이 1조 7천억을 샀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관 외국인이 내다 팔았다는 얘기죠. 자,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코스피 지수가 50포인트 이상 밀렸어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특징적인 매매를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3,900억 또 1,4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LG화학과 KB금융 또 셀트리온 현대차 이런 종목도 많이 팔았고요. 매수한 것은 뭐 ETF가 대체로 많고 네이버라든지 LG전자 뭐 조금 매도한 규모에 비해 보면 어림없는 수준의 그런 순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기관 투자가들도 삼성전자를 같이 내다 팔았어요. 기관 투자가들 2,400억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ETF 갖다 팔았고 SK하이닉스도 뭐 상당히 큰 규모로 갖다 팔았죠. 매수한 것은 뭐 이쪽에 보시면 ETF들 특히 또 인버스도 많이 샀네요. 그렇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을 좀 사긴 했는데 그 규모가 크게 의미는 없는 그 정도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 또 키움증권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의 동시 순매수 종목들 좀 보도록 하죠. 파미셀이 제일 위에 왔습니다. 파미셀. 아무래도 뭐 램데시비르 관련된 그런 뉴스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NHN, 한국사이버결제, 부강약품, LG전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워낙 이제 매도 규모가 크다 보니까 조금만 매수를 해도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이었던 걸 보여집니다. 파미셀이 310억, 카카오 197억, NHN, 한국사이버결제 177억, 부강약품은 97억, LG전자는 73억 정도 되니까 충분히 그렇게 유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이건 뭐 기술적으로 크게 의미를 주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60일 일단 넘어라. 그렇죠? 자, 부강약품은 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게 지금 20일선 이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좀 들어온 그런 상황이고요. 한국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바짝 올랐어요. 아무래도 이제 언택트 관련주라고 우리가 이제 구분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예. 자, 그리고 카카오. 카카오가 지금 최근에 좀 상승한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옆으로 횡보를 했었는데 일단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뭐 파미셀이 제일 강했습니다. 아주 그냥 바짝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뭐 뉴스에 따라서 나오는데 램데시비르가 사실 기대들은 큰 것 같은데 임상 결과는 아직까지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이드 이펙트예요. 부작용. 부작용이 지금 나오는 거로 보면은 임산부들은 맞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에도 정자수 감소를 일으키는 게 아니냐 이런 저기 그 이 사이드 쪽 그 이제 그 부작용이죠. 이런 보고서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속단하지 말자.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 많은 종목들 잠깐 좀 보도록 하면요. 삼성전자가 외국인 기관이 갖다 팔다 보니까 1위로 올라왔어요. 1위로 파미셀이 일반 종목으로는 2위예요. 2위예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롯데지주, 신풍제약 이런 종목들 좀 이제 거래대금 상위에 이름 올리고 있고요.
코스닥 쪽은 한국 알콜, 알테오젠, 셀리버리, 파세코, 에스맥 이런 종목들이 일단 거래대금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네요. 예, 아무튼 거래대금 잘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일 특징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거래가 몰리는 쪽, 이쪽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